예, 비올이라는 종목입니다. 이거 피부 미용 의료기기. 이것도 의료기기죠? 그렇죠. 오늘 의료기기 쪽 진단이까지 들어오는군요?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좀 있는 것 같고, 전망이 뭐 괜찮다고 하니까, 네. 떨어졌을 때 사자 뭐 이런 마인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7,180원에 사셨고요. 네. 지금은 7,000원 선 깼습니다. 10%의 비중을 들고 계시는데, 성장성이 좋던데,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앞으로에 대한 전망 예측해 보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성장성에 베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비올, 어떻게 보십니까? 자, 비올이죠. 예. 자, 비올이 지금 6,820원 선이고, 매수 가격이 7,150원 선인데, 이게 성장성을 지금 논하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실적을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2,000원에서 지금 8,900원까지 한 4더블 올랐습니다. 그죠? 4더블 올랐어요.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격권에서 매수를 해서 이 성장성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. 지금 자리는 저는 반대입니다. 반대. 예, 반대니까 그냥 반등시 매도 정리하고 나오시고요. 지금 이쪽도 시가총액 원래 한 1000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 3,800억 정도까지 3,900억까지 끌어올린 상황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오히려 이제 저점이 한 번 더 깨지면서 한 6,000원 선까지는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냥 빠르게 매도하고요. 다시 밑에서 이 종목을 산다든지 이런 어떤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목표치를, 뭐,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, 어제였죠. 수요일에 7,400원의 매도 자리입니다. 매도 자리. 매도 자리이기 때문에,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저는 그냥 매도 의견입니다. 매도 의견. 예. 자, 좋습니다.